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유니클로 C 컬렉션을 가장 빨리 입어보고 제품 리뷰와 아이템 추천까지 해드리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. 유니클로 C 컬렉션은 클로에와 지방씨를 이끌었던 클레어 웨이트 켈러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콜라보 컬렉션인데요. 이번 봄 여름 시즌 컬렉션은 화보에서부터 편안하고 우아한 감성에 밝고 경쾌한 계절감까지 더해져서 출시되면 꼭 매장 가서 입어보고 싶은 아이템들이 정말 많았거든요. 이번에 유니클로에서 제품 출시 전에 빠르게 입어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제 취향으로 눈여겨봤던 아이템들 골라왔고요. 촬영을 위해서 잠시 가져온 거라 꼼꼼하게 리뷰해드리면서 저도 어떤 제품 실제로 구매할지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. 우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재킷은 코튼 블렌드 드로우 스트링 재킷, 올리브 컬러 M 사이즈, 가슴에 있는 포켓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이중으로 잠기는 자크 디테일 같은 것들이 밀리터리 룩 스타일이라서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간절기용 코튼 재킷입니다. 소재나 디테일 느낌이 좀 밀리터리 룩 그리고 유니섹스한 자켓의 느낌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 자켓이 굉장히 귀엽습니다. 저는 일단은 바지에다가 입었지만 안에 원피스나 스커트 같은 거 매치해서 입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은 귀여운 야상 자켓입니다. 이런 스트링 디테일이라든지 등 뒤에 있는 주름으로 핏을 귀엽게 만든 그런 디테일들이 조금 유니크하고 특별한 너무너무 귀여운 야상 자켓입니다. 같은 디자인 다른 컬러도 한번 입어봤는데요. 이 컬러는 다크 그레이 컬러인데 이게 블랙이 아니라 약간 회색, 바랜 듯한 블랙, 차골의 느낌이라서 제가 지금 입은 면바지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처음에 입은 올리브 그린은 좀 귀엽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이었다면 이 다크 그레이는 좀 더 시크시크하게 톰보이 스타일로 연출해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 그런 자켓입니다. 특히 이번 유니클로 C 컬렉션은 컬러가 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또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그런 컬러들이라서 색깔이 아이템별로 굉장히 다 예쁘게 나왔습니다. 저 바지는 코튼 와이드 팬츠 베이지 컬러 67 사이즈 입고 있는데요. 유니클로가 이런 와이드 팬츠 또 하이웨이스트 팬츠 맛집이잖아요. 또 이번 유니클로 C 컬렉션에서도 코튼 팬츠라든지 청바지도 굉장히 예뻐 보이는 게 있었는데 일단 저는 코튼 팬츠만 색깔을 두 가지 가져와 봤거든요. 제가 원래도 하이웨이스트 팬츠 그리고 와이드 팬츠를 굉장히 즐겨 입고 계절별로 색깔별로 항상 구매를 하고 또 입는 편인데 이번 유니클로 C 컬렉션의 이 코튼 팬츠 강력 추천드리는 팬츠입니다. 허리에 단추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주머니에 이런 박음질된 디자인들이 굉장히 캐주얼하면서도 또 고급스러워서 보시면 엉덩이 포켓에도 이렇게 단추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. 하이웨이스트로 허리를 드러내고 입어도 굉장히 예쁜 그런 바지고 너무 두꺼워도 좀 둔해 보이고 또 너무 얇아도 모양이 잘 안 잡히는 바지가 좀 후루룩 흐르는 느낌이 드는데 두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두께감이 너무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바지의 쉐입이 커브가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 커브 라인도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 들어가 있어서 클래식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코튼 팬츠입니다. 두 번째 착장은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.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깅엄 체크 블라우스랑 그리고 앞에 소개해드렸던 코튼 팬츠 다크 그레이 컬러를 이렇게 한번 같이 입어봤습니다. 이 블라우스는 시어 볼륨 체크 블라우스 블랙 컬러 S 사이즈로 입어봤고요.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깅엄 체크 블라우스인데 레이온 76% 소재인데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워서 두루두루 활용이 가능한 사계절템으로 굉장히 입기 좋을 것 같고요.
요 체크 블라우스에 요런 프릴, 요런 주름 디테일이라든지 요 팬츠 컬러도 그렇고 베레모까지 쓰니까 프렌치 시크 느낌도 나고 굉장히 굉장히 멋스럽습니다. 지금 계속 요 블라우스를 입고 찍는 동안에도 이 블라우스의 촉감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감이 특별히 좋은 그런 블라우스입니다. 다른 컬러들도 많았거든요. 그래서 소재가 워낙 좋아가지고 원하시는 컬러로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앞에 보여드렸던 코튼 재킷이랑 체크 블라우스를 이렇게 스커트 룩에도 한번 매치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한번 입어봤는데 너무너무 귀엽고 잘 어울리죠. 재킷이 너무 길거나 또 너무 짧지 않아서 바지에도 잘 어울렸지만 이렇게 스커트에도 스타일링을 다양하게 특히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쉐입의 재킷이라서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가방도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유니클로 C 제품인데요. 페이크 레더 퍼핏백 M 사이즈고 이렇게 올리브 그린, 오프 화이트, 그리고 블랙 컬러까지 세 가지 컬러가 화보에서 나와 있더라고요. 네, 저는 이렇게 올리브 컬러랑 오프 화이트 두 가지 컬러 가져와 봤고요. 색깔이 둘 다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저는 그동안 사실 유니클로에서 가방류는 저한테는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라 가지고 사실 눈길이 크게 가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나온 요 페이크 레더백은 너무너무 베이직하면서도 또 편하게 들 수 있는데 또 너무 캐주얼하지 않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스타일로 다양하게 활용해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깨에 숄더러맥이 딱 좋은 길이와 부피감의 빅백인데 보시면 이렇게 공간감이 꽤 있어가지고 물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노트북이나 책을 넣어도 충분할 정도의 그런 넉넉한 사이즈의 가방이고 안에 보시면 나름 오거나이징도 잘 되어 있어서 지갑이나 핸드폰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포켓도 안에 잘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이 가방이 약간 이렇게 레더백처럼 그냥 보이지만 만져보면 굉장히 푹신푹신해서 약간 쿠션감이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. 그래서 의외로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넣어 다니기에도 좀 사이즈도 넉넉하고 안전하고 그런데 너무 서류 가방이나 캐주얼 가방 같지 않은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컬러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번 유니클로 C 컬렉션은 옷도 옷이고 소품들도 다 멋스럽고 예쁘지만 특히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나와서 기존에 있는 옷들이랑 매치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번 C 컬렉션에 봄, 여름까지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니트 종류들도 꽤 많았거든요. 컬러도 다양하고 종류도 나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잘 활용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블랙 컬러의 니트 V넥 베스트를 골라와 봤습니다. 제가 지금 이번 시즌 봄, 여름 옷을 입어보면서도 똑같이 느끼는 거지만 작년에 나왔던 유니클로 C 가을, 겨울 컬렉션도 매장에 가서 입어봤을 때 옷이 생각보다 그냥 보는 것보다는 입었을 때 훨씬 예쁜 옷이라는 인상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. 이렇게 베이지 코튼 바지에다가 귀마체크 블라우스에 베스트 같이 입으니까 요 룩도 너무너무 귀엽고 마음에 드네요. 제가 유니클로 C 컬렉션에서 골라온 마지막 아이템인데요. 크레이프 저지 원피스 블랙 컬러고 M 사이즈 골라봤고요. 페이프 레더 퍼핏백이랑 이렇게 한번 매치해가지고 같이 입어봤습니다. 제가 이렇게 좀 몸에 붙는 스타일의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지금 굉장히 민망스한데 그래도 이번에 유니클로 C 컬렉션에서 아주 컬러가 예쁘고 여성스러운 롱 원피스 아이템들도 꽤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이왕 보여드리는 거 원피스도 하나쯤은 같이 소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원피스 중에 그나마 제 취향으로 제일 심플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원피스를 가져와 봤습니다.
요 원피스도 컬러가 아주 예쁜 파란색, 초록색 이렇게 컬러 베리에이션도 굉장히 예쁜 컬러가 많았어요. 요 원피스 가격이 49,900원이거든요. 의외로 테일러링이 굉장히 멋스럽게 잘 된 원피스고 옆구리에 자크 디테일도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보시면 이렇게 활동하기 편하게 섹시한 슬릿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너무 과할 정도로 파이지는 않았고 활동성이 굉장히 편한 그러면서도 굉장히 포멀한 느낌까지 낼 수 있는 아주 잘 만들어진 원피스입니다. 저지 원피스 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코튼 자켓에 이렇게 부츠 신어가지고 편안한 스타일로도 한번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또 하나하나 옷들이 베이직하기도 하고 깔끔해서 있는 옷들이랑 잘 활용해서 입기 좋은 그런 실용적인 옷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도 골라온 옷들 이렇게 하나씩 코디해서 입어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또 유니클로 C컬렉션 가장 빠르게 미리 입어보고 또 리뷰도 해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꾸며봤는데요.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유니클로 C컬렉션은 2월 23일에 온라인숍 통해서 오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오늘 입어보고 요 재킷은 진짜 요번에 무조건 오픈하자마자 구매를 할 예정이고 일단 베이지 컬러 바지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. 근데 의외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원피스가 예쁘기도 하고 베이직하기도 하고 제가 요런 스타일이 잘 없어가지고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. 안녕.